아, 이 친구 좀 제법 하는 친구다. 이천 제법 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기억해. 아, 뭘까? 종합게임은요, 킹오브 말고 다른 게임을 종합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모든 게임이요. 킹오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하겠다고, 이런 말이죠. 알가라 친구 즐거웠다. 오, 스팀 계정 있어요. 스팀 계정 있는데 로그인 좀 해놓고 잘 찾아볼게요. 98 아예 안 하려는 건 아닌데, 98 아예 안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98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98은 98 전문 방송인인 신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선도 물론 뭐 98만 하는 건 아니지만 98 빨강, 여러분이 원하는 98 빨강단만 맨날 해주고 있잖아 신선이. 근데 신선도 피곤하긴 피곤하대.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원하니까. 지금 한중전 이후에 신선이 지금 시청자도 엄청 늘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98 네임드전 맨날 해줘도 괜찮아. 근데 난 나의 길을 간다. 약간 그 누구냐, 오아시스인가? 거기에 보컬인가? 그 사람이 난 씨발 나의 길을 간다. 그 영어로 뭐라 그랬지? I'm going fucking my way인가? 아, 뭐 정확히 영어 대사는 모르겠는데 한국어 번역이 멋있던데. 난 씨발 나의 길을 간다. 난 씨발 나만의 길을 간다. 이거다. 그런 겁니다. 저 지금 98만 98 빨강단이랑 하고 얻어 터지더라도 98 네임드랑 하는 게 시청자랑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재밌지가 않아. 미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냥 여기 소수의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내가 재밌는 거 하는 게 나아. 개쌍 마이웨이 노빠꾸 라이프 졸라 멋있다. 네, 중국에서 벼를 거예요. 중국 측에서 고파 주캐전 하면 뭐 하면 되죠. 오. 고파의 최강자. 진작에 포기했어요? 무슨 그 수많은 괴물들이 있는데 내가 걔네 입장이라면 난 죽어도 역전한다. 내가 걔네 입장이라면 죽어도 역전한다. 캐릭터 차이 크지. 캐릭터 차이 크지. 레벨 차이 크지. 심지어 지금도 나보다 연습량 많지. 나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역전한다. 내가 신선의 입장이든 중국의 뭐 소흑소년 이런 네임드 입장이든 간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역전 안 당할 것 같아. 내가 그 위치는. 그럼 반대로 물었을 때 나도 역전 못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역전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 내가 킹 오브 98 모든 걸 포기하고 킹 오브 98 1위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줘. 그 생각하니까 못하겠어 죽어도. 소흑을 물먹였던 페이크 같은. 소흑도 이거에 저한테 세 번이나 당했잖아요. 자, 오. 한국 1위도 신선이 지금 중국 1성급이라고 평가를 받아 마땅해요. 근데 나는 또 그런 게 있어. 더더군다나 뭐가 있냐면은 나랑 친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신선을 역전하기도 당연히 존나 어렵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 되게 불편해요. 친한 사람이랑 해가지고 내가 승리해서 멸망시키는 게 난 되게 불편해.
그 오히려 상대가 적이면은 되게 의욕이 많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신선이랑 저랑 지금 실력 차이가 꽤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건 캐릭터 차이가 더 심해. 실력차도 실력차고 캐릭터 차이가 너무 심해. 고로치즈로 두 개만 없어도 내가 조금 재미나게 해볼 텐데 고로치즈로 두 개 때문에 더더욱 하기도 싫고. 5850? 5850이 뭐예요? 아, 5850? 00이랑 2000이랑 2002도 같은 킹오브예요.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어. 98은 여러분은 이치고크 게임이라고 하지 나는 이치고크라고 게임 또 표현 안 해. 오르치즈로 게임이야. 이겼다. 안 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이러지 마! 친구, 이러지 마! 아이씨, 내가 이걸 실수하다니. 그래, 이런 경험이 중요해, 이런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네, 공공은, 저보다 앞서 맹 연습한 선수들이 있지만, 따라갈 만해요. 뒤에 타자로도 또 충분히 따라갈 만해요. 야씨, 너무 방심했다, 방금. 이런 걸 당하다니 너무 방심했는데. 공공은 맞습니다. 안목이 좋으시네. 따라갈 만해요. 공공 앞선 주자들을 따라갈 만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으로 하면 좀 덜 심해요. 고로치즈로 게임인 게 훨씬 덜 심해요 오프라인으로 하면. 근데 그래도 걔네들이 거의 제일 센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덜 심해. 네, 동네 형은 지금 2000 300만원 넘게 상금이 걸린 2000 개인전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제가 98만 할 때 대놈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진성 시청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그분들한테 미련이 없어. 98하면 들어오고 98 안 하면 안 들어오고 그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중해. 내가 노가리 까고 딴 게임 하고 있어도 들어와 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훨씬 소중해. 심지어 아까 와 감동.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있으신 분들 진짜 감동이었어. 감동. 제가 중요한 사람과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 와 진짜 감동이었어요. 나는 한 방송 너무 지각 많이 했다는 그거를 벗기 위해서 잠깐 켜놓은 것 뿐인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계시네. 아 제가 3일 쉬다 왔기 때문에 롤 98. 아 롤 연문이 같이 롤하자던데. 여러분 오프라인 최강 고수 연문 알죠? 연문이 저보고 동욱이 형 같이 롤이나 좀 하면서 재미 뭐 형도 방송 콘텐츠 중에 하나로 삼고 뭐 이럴 겸 롤이나 같이 할래? 롤 완전 초짜 롤. 예, 네, 2000은 진짜 재밌어요. 즐거워요 전. 아 방송 공지라 투게더에 조금 해놓긴 하는데 투게더에다가 방송 공지를 때려놓긴 하는데 그럼 그 투게더 보셨나요? 오이씨 이 친구 봐라. 안돼! 아 투게더 링크 투게더라고 친 다음에 거기서 매드 베논 검색하면 저가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안되나?
네, 1500님 말씀하시죠. 아, 휴방을 특에다에 공제해놔요. 특에다에다가 휴방 공제해놓는데? 아이씨 뭐야, 나 암흑 갔는데. 와우, 으라라라라라 뒤져라. 으라라라라라라 으라라라라. 이게 암호 맞짱입니다. 암호 맞짱은 라이프 최강급이에요. 방송시간 못 지키겠으면 랜덤? 무슨 말이지? 네, 99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2000이랑 2000이 한중전 때문에 2000이랑 2000이 한중전을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99까지 하면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야, 이런 걸? 야, 근데 실패했네. 아니요, 잡기 한 다음에 스트라이커 부르는 거 비매너 아닙니다. 연속기입니다. 잡기 한 다음에 졸트라이커 부르려고. 졸트가 장점이 있는 건데요, 뭐. 암호 말고 카운터요. 카운터는 연속기용이에요. 무조건 암호가 좋아요. 99.9% 암호가 좋은데 카운터는 연속기용인데, 졸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네, 가켄스트는 비매너입니다. 아니 비매너라기보다 금지예요. 어딜 나한테 설득을 해. 그리고 연속기 중에 스트라이커 2회 이상 호출, 이것도 금지입니다. 아, 시간 정하지 말고 랜덤.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약간 그런 느낌이라. 버텐 저항을 하는데? 안 돼! 어어? 안 돼! 이기고 싶어, 친구! 좋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방송 시간을 지켜나가 볼게요. 자, 스트라이커 카운터 모드 용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카운터 모드는 이런 용도입니다. 자, 스트라이커 리필까지. 공이 주캐? 아니요, 공이에서는 라이프클락 주캐릭터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 휴방할 때는 특에다에다가 휴방 공지를 해놔요. 요번에 휴방 공지 투게더에다는 다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투게더가 있는 것도 모르시고 못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많지는. 투게더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 매드 배논 검색해서 매드 배논 게시판 보면요, 제가 휴방 공지를 해놔요. 이게 2000에서 이효리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꼴았어요. 꼴았는데 저 조스트라이커 연습기 이거 하나, 저 상황에 따라 상대 캐릭터와 상황에 따라 한방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하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능 자체는 되게 꼬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효리는 약간 빡센 캐릭터 나오면은 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아, 특에도 배너라. 특에도 배너를 트위치에 만드나요? 특에도 배너를 트위치에 만드는 거예요? 투게더 배너를 트위치에 만드는 건가? 아, 그런, 제가 그런 약간 컴맹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투게더 배너를 트위치에다가, 진짜 그거 언급한 지 오래 지났는데. 아니요, 얘네 셋만 셋은 상장이 똑같아요.
제가 이번 2000 안중전에서는 얘네 셋의 주 캐릭터도 썼는데요. 얘네 셋만 주 캐릭터 써서는 험난한 2000의 세계를 못 벗어납니다. 요리 댄스라고. 얘 왜 이렇게 열받았니? 트위치에다가 특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참 뭔가 그런 쪽에 제가 약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볼게 한번. 한중전 글쎄요, 98 한중전은 조금 2000이랑 2002 한중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98 한중전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겁니다. 2002는 진짜 근데 2002는 재밌는 게 98은 이치고크만 개 캐릭터라면은 2002는 개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 캐릭터 간에 상성이 잘 맞아. 개 캐릭터들 간에 상성이 잘 맞아. 그러니까 개 캐릭터가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센 캐릭터 10개 간에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거든요. 98은 4개밖에 안 된다면. 이야 패턴 좋은데. 야씨 안돼 안돼. 공공 무한 다 풀고 한 거 아니고요. 린이랑 바네사 전운 얘네만 무한을 허용하고 한 건데 스트라이커 무한 같은 게 스트라이커 무한이라 그런 게 허용이 아니기 때문에. 야야 흑풍검기. 흑풍검기가 누구죠? 흑풍검기가 누구야? 아 역시 공공도 참 감각 안 좋다. 야 공이 지금 삼보킹님, 삼보킹님이랑 그리고 제가 돼지갈비 사줬다는 박화량이랑 그 다음에 샤넬님이라고 별명이 쌍둥이인 분이 계세요. 샤넬님이라고 샤넬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시로, 시로가 오프라인 유저인데 요번에 진짜 유례 없는 일로 온라인 한중전을 나오게 됐어요. 그 전설의 시로를 여러분들이 또 보실 기회가 됐는데 그렇게 다 공이 저보다 잘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왔던 임시고주가 저랑 예전에 한일을 재밌게 하던 동생인데 임시고주도 많이 부천에서 많은 출연을 해가지고 잘해요. 저는 참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홍보 겸 해설 이런 역할이었다가 선수로도 참가하게 됐어. 아이 나 진짜 뭐였더라?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세스를 왜 저 콤보를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네. 카운터 모드 콤보 멋있는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혼자 연습해봐야지. 선발전 같은 건 따로 안 하나? 선발전 했어요 이미. 선발전은 이미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선수겸 그러니까 해전이랑 홍보만 할까 했는데 갑자기 중국 측에 또 중국 측이랑 뭐가 저까지 껴가지고 하는 걸로 돼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부담스럽네요. 2002는 제 주종목이 아니라서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기왕 나가게 된다면 한번 한번 연습해서 한번 해볼게요. 중국의 소년이랑 야왕도 되게 잘해요. 야 맞다 얘 안 되는구나. K는 안 되지. 앉아서 맞는 자세가 낮아가지고. 에이리야. 한중전에 여러 리스트 뽑아서 나갈 사람 정하는 매치업 컨텐츠. 예, 소년은 참 대단한 놈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나 있는 시리즈로 해야지. 아니 근데 치즈르로 항상 숨어서 후원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트위치는 누가 후원해주시는지 감사한 그 닉네임을 제가 알아둬야 되는데 트위치는 저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치즈르님 저한테 항상 치즈르라는 이름으로 후원해주시는데 제가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빨리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죠. 치즈르라는 닉네임으로 항상 저에게 후원을 아낌없이 해주죠. 치즈르야 너 있는 시리즈는 잠깐만 좀 쉬엄쉬엄 간다. 네 맞아요. 아 메르미님 그런 컨텐츠가 제가 참 예, 뭔가 원하는 컨텐츠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어휴 그냥 중국의 중수나 중고수 정도 되는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까먹고 있어서. 야 중초로 죽이네. 너무 많이 까먹고 있어서 좀 기억을 되살리고 할 겸 하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마이크 또 안 들려요? 아 이놈의 마이크 진짜 마이크 또 안 들리나요? 아니면은 약간 울리는 건 여기가 공간이 스튜디오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런 이야 아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 홍미크님 제가 얼마나 화를 맨날 냈으면 예 네, 오늘은 교회도 안 갔다 왔는데 화 안 내는 클라스 보십시오. 내일은 교회 갔다 와서 종합게임 좀 해볼라 그래요. 종합게임 뭐 할까? 항아리 게임부터 할까? 퀴즈 게임부터 할까? 뭘 할까? 아유 옛날 사람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잘생기긴요. 별로 인기도 없습니다. 아 여자들 많은 곳으로 좀 돌아다녀야 뭔가 좀 뭐 인연이 생기든 말든 할텐데 걱정이에요. 저 스스로도 걱정하고 저희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시고. 야 이씨 막하네. 계속 막해라. 샤라 샤라. 항아리 와 옛날 사람님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방송에 아우 감동입니다. 아우 그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요. 아! 안 맞네?
어우. 아니요. 신선이 재방송에 와서. 오! 신선이 재방송에 와가지고 저렇게 말할리가. 만약에 재방에 왔다면 동욱이 형 이러겠죠. 아, 제가 영상편지가 또 내 특기지. 제가 경림이한테만 영상편지 두 번 쓴 사나이 아닙니까? 영상편지는 제 특기죠. 진짜 써야되나 한번? 어우 씨. 영상편지 한번 써야되나? 영상편지는 내 전매 특허인데. 어우 안돼. 아 진짜? 진짜요? 아니 진짜예요? 헐. 아 안돼 안돼 끝났다. 얘가 정확히 한다면 저 끝났어. 아 끝났다. 안돼 이 자식 그걸 안해. 야 이것도 알고 그래. 아 고맙다. 에이씨 별로 안고맙네. 오오 오씨 뭐 안죽이네. 그러면은 길을 모아서 카운터 모드를 보여주겠어. 아이씨 야 그러지마. 아우!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를. 갑자기 떠오르는 시 구절이 있네. 아 근데 세스 연습해야 되는데 세스 너무 막 연습 목적이 없이 막 한다. 아니 신선이랑 저랑 합방 예전에 했잖아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잠깐 합방했는데 신선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 와가지고 잠깐 합방했는데 아주 잠깐. 아, 아유, 아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죠, 뭐. 신선한테 말해가지고 먹방 한번 갈까? 좀 화려하게 해놓고. 먹방 한번 갈까? 아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 코에굽니 진짜, 예.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영원히 혼자일 거란 말이야? 아이 나 진짜 갑자기 게임도 안 되네. 여야 존재하거든요. 오오 어, 어. 나이스! 좋아. 시구절. 아니 이거 갑자기 좀 그 시구절의 읊으려니 슬퍼져가지고 더 이상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만뒀습니다. 술 먹방. 에. 터뜨리자마자 그 빨간 거는 카운터 모드라 그러고 노란 거는 암호 모드라 그래요. 그 모드를 터뜨리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 도발하잖아요. 그럼 스트라이커가 하나 차요. 와 그걸 용케 보셨네. 안목이 대단하신데요. 그거 설명 안 드리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데. 예, 한국 포포르 시절에 잠깐 했어요. 그때도 베논 나름대로 했는데. 아유. 오. 안 돼. 맞아. 조스트는 이렇게 야오토메가 올 때 불러도 소용이 없어. 야, 씨. 어, 멋진데. 야, 멋진데. 아, 그쵸. 평소 게임 때랑 대회 모드랑은 많이 달라요. 대회 때는 훨씬 더 좋은 모드가 되죠. 집중하는 모드니까.
집중하고 또 전력을 다한 무드니까 잘해줘. 02요? 02 해야 되는데 지금 02 유저가 많이 안 보여가지고 잠깐 멈췄어요. 아이고. 야. 잘 가라 친구. 어! 말도 안 돼. 아이씨 탑질했다. 왜 저렇게 됐지? 이상하네. 팟빵이야 뭐 컨텐츠가 여러 개 있겠죠? 한중전 직전에 98 연습을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제 여러가지 다른 일도 많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었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많이 후회가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냥 한 사람 목 정도 했습니다. 1인 목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네요. 10대 3으로 몸풀기를 했는데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